안녕하십니까. 한글을 알고 싶다의 세종입니다. 저는 조선의 임금으로서 백성들을 항상 아끼고 사랑해 왔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. 나란 말이 중국과 다른데 계속 남의 나라 글자를 쓴다는 것입니다. 그뿐만이 아닙니다. 한자를 읽고 쓰기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또한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훈민정음! 저 세종에겐 첫째도 백성, 둘째도 백성, 셋째도 백성입니다. 지금까지 세종이었습니다. 흥건적은 나의 칼을 받으라! 동북면 호랑이 이성계다! 왜구도 물렀거라! 나 이성계가 나가신다! 오호, 아주 매력이 넘치신데 딱 내가 찾던 임금님 상이야. 고려 왕조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. 개혁이 필요하오. 나와 같은 뜻이시군요. 그렇다면 대업을 함께 이룹시다. 좋아, 조선 건국. 조선이 건국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리오. 노력지를 일삼는 왜구들을 더는 용서할 수 없다.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하러 왔도다. 왜구는 내 칼을 받아라. 받아주겠어 말이다. 이야! 무섭소리다! 왜구들을 물리쳤다! 와! 대마도를 정벌했다고 조선에 알려라. 장영실의 재능을 높이사 노비 신분을 벗겨주겠다. 오예! 나를 인정해 주시다니 이 기분을 이어서 화이팅하겠어. 자동 물시계 자경루, 천문 관측기 혼천의, 비의 양을 재는 시국이. 나는 조선 최고의 과학자. 하하하하하.